오늘은 지난 멀티프로세스 관련해가지고 기초 내용에 이어서 풀 사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풀을 사용하는 이유는 시스템의 리소스에 대한 이제 제한을 좀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막 프로세스를 무한정으로 여러 개 만들면 동시에 많은 작업이 한 번에 실행될 수 있을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시스템은 각각의 뭐 CPU, 메모리, 그리고 디스크나 네트워크 등이 다 약간 용량적인, 약간 성능적 제한이 존재를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적절한 프로세스 실행을 좀 컨트롤을 해야 되는데, 이를 이제 풀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풀을 여기서 이용하게 되면은 풀을 이렇게 선언을 해주게 되고, 멀티 프로세스 풀 이렇게 지정을 한 다음에 이제 동시에 실행할 개수를 지정을 해줍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밑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실행할 개수를 직접 이렇게 지정을 해줬는데, 뭐 8개 아니면 10개. 여기서는 이제 동시에 실행할 개수를 얘한테 이제 지정을 해줌으로써 이풀 안에서 이제 여러 개의 작업이 실행이 되더라도 동시에 몇 개만 실행할지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멀티 프로세스를 지금 생성을 안 하고 풀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기존의 멀티 프로세스 부분은 삭제를 하면 되고요. 이제 동일하게 이제 프로세스 리스트에 풀을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각각의 함수를 실행할 함수를 관리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주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어플라이하고 어플라이 언싱크가 있는데요. 어플라이 언싱크는 약간 비동기적으로 프로세스 상태를 확인해서 프로세스가 종료되면은 다음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그래서 좀더그풀 관리에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아주 좀더 유리한 함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어플라이 언싱크를 사용한다라고 또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플라이 언싱크를 사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 작업을 이렇게 실행을 하다 보면은 보통 특정 작업이 이렇게 좀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제 기존 방식이나 이 어플라이 언싱크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다른 작업들이 이 마지막 실행한 시간 이후로 이렇게 동작을 하겠죠. 네, 이렇게 만약에 뭐 10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만약에 뭐 이렇게 뭐 운이 없게도 항상 여기서 이렇게 보틀넥이 걸렸다, 마지막 작업이 하나가 계속 걸렸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완료가 된 이후 에 계속 작업들이 이렇게 실행이 될 텐데, 네, 이렇게 실행이 될 텐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언싱크를 이용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종료가 이제 종료 신호를 알게 된 시점에 바로 이렇게 프로세스 넥스트 다음 프로세스를 얘가 실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 운이 좋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두 번째 작업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이렇게 종료되는 시점이 약간의 이렇게 이득을, 아까쯤보다 좀더 이제 빠르게 종료되는 이득을 볼수 있고, 이건 이제 하나의 10개의 작업만 얘기를 드렸던 거고, 이게 뭐몇 초짜리면은 시간 단축이 생각보다 덜 되겠지만, 이게 만약에 뭐몇분 아니면은 뭐 정말 뭐 몇십 분뭐 이렇게 걸리는 작업들이,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뭐 그냥 어플 언싱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멀티 프로세스로 지정해서 실행을 했다면 굉장한 많은 시간이 의외로 더 많이 걸렸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풀 언싱크를 이용하게 되면 좀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멀티 프로세스를 관리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마 동시에 실행이 4개만, 네, 아 지금 8개로 잡아놨죠? 죄송합니다. 8개만 여기 이렇게 동시에 실행하는 프로세스 리스트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또 4개로 한번 변경해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4개만 동시에 계속 프로세스를 상태를 관리해 가면서 이게 종료된 게 있으면 바로 넥스트 프로세스를 바로바로 실행하는 이런 풀을 정상적으로 잘 관리해 주는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풀 관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